함께 만나는 시간 진행사회 코미디언 김성남 부천인 가요 진행을 맡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저희들이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바로 여러분께서 주시는 이 따뜻한 박수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뻐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첫째 이유는요, 이 부천 하면 문화, 예술, 노래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모임 이름이 연예인사랑 연우회. 지금 이 연우회를 이끌고 있는 정현 회장은 역시 노래 부르는 가수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자세를 좀 낮추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 공연도 많이 다니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정신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봉사 공연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고 조금 땡겨주시고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가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좋은 작곡가에게 좋은 곡을 받고 좋은 가사를 받으면 가수로서는 큰 행복이라고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인기 가수 겸 작곡가인 서른도 씨를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 곡이 그분 곡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군이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퀵 서비스입니다.
원하면 불러줘요. 어디든지 달려가요. 나는 사랑해 배달꾼이지요. 외롭거나 슬플 때, 잠 못 드는 밤일 때, 언제라도 좋아 불러주면 갑니다. 퀵퀵퀵 서비스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낮이든 밤이든 없이 사랑 싣고 갑니다. 행복 싣고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퀵서비스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당신이 원하면 불러줘요. 어디든지 달려가요. 나는 사랑해 배달꾼이지요. 외롭거나 슬플 때, 잠 못 드는 밤일 때, 언제라도 좋아 불러주면 갑니다. 퀵퀵퀵 서비스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낮이든 밤이든 없이 사랑 싣고 갑니다. 행복 싣고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퀵서비스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서비스로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낮이든 밤이든 없이 사랑 싣고 갑니다. 행복 싣고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퀵서비스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이어집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싱어송라이터 장민준입니다. 머리칼. 우연히 네 소식을 들었어. 날 그리워한다는 잘못 전한 소식인가도 가슴이 벅차올라. 손잡고 다정하게 거닐던 너는 내게 있었어. 눈을 뜨면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행복했어. 이별의 고통을 한참 만에 등 뒤로 돌렸지만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던 나의 유일한 습관이라. 잘라도 자라는 머리칼처럼 그리움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잘라도 이별의 고통을 한참 만에 등 뒤로 돌렸지만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던
나의 유일한 습관이라. 잘나도 잘나도 자라는 머리칼처럼 그리움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잘나도 잘나도 자라는 머리칼처럼 사랑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잘나도 잘나도 자, 여러분께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여름 길이가 너무 길다, 그래서 봄, 가을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또 자기가 느끼기 나름이에요. 늘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소량으로 식사를 하시고 또 늘 걸어다니시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해 선생님은 계단을 엘리베이터는 안 탑니다. 무조건 계단은 걸어서 올라다니십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타요. 왜? 무릎에 무리가 갈까 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늘 건강이 최고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 멋진 공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이번에 이 공연을 여러분께 펼쳐드리게 된 주인공입니다. 바로 연예인을 사랑하는 모임 연우회, 지금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자, 피에로라는 노래로 여러분의 사랑 듬뿍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자기의 히트송도 보내드리고요. 예예 그래요. 예, 피에로를 사랑하지요. 그래요. 자, 연우회 정현 회장과 함께 노래 듣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정현 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면서 가자. 천만 년이나 살 것처럼 준비만 하는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정말 바보였고 질명의 노예처럼 살아온 것이 이 세상에 하나뿐 소중한 인생. 피에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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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사람답게 살면서 가냐. 시간이 간다, 세월도 간다, 청춘도 간다고 한다. 내 남은 인생 모든 걸 걸고 당신 사랑할까. 지나간 시간 가버린 세월 아쉬움은 있겠지만 당신과 함께 살아갈 인생길이 바로 내가 난 후회는 없다니까 살아온 인생길.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당신이 있기에 미련도 없다니까 선택한 인생길. 언제나 소중하니까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 내가 가는 길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이어서 잘생긴 미남 가수 강태환,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내 심장
뛰고 있어 너를 만날 생각에 왜 이리도 내게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나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 신작기 같은 운명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안아보고 싶다 꽃이 피고 구름이 내려도 하늘을 기다린다 안아보고 싶다 꽃이 피고 구름이 내려도 하늘을 기다린다 꽃이 피고 구름이 기다린다 Yeah.
같잖아. 너의 눈물 지속해도 없는 고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가지 말지 그날 밤 그 기나 서 있네. 오늘 밤 다시 오실 거잖아요. 행복하느냐 나의 얘기야 지울 수 없어 바람이라. 어떻게 나는 겪었잖아. 너의 눈물 지속되고 없는 고바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가지 말지 그날 밤 그기나 서있네. 어떻게 나는 알아 내 눈물 지도해도 없는 그마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가지 말지 그날 밤 그기나 서인데. 이어집니다. 작가이기도 하지만 노래하는 영화배우로 여러분의 사랑받는 김진희가 노래합니다. 당신은 내 남자.
듬직한 남자, 남자 냄새가 풀풀 나는 송영호의 노래입니다. 즐거운 인생. 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모임 연우회, 우리 정연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런 행사 하시느라고 준비하느라 또 결과가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무대에서 춤을 춘 우리 인 댄싱 팀 여러분들 고맙고요.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음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엔지니어 여러분들, 스태프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자, 저는 김성남이었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정말 잘생겼고요, 매력적이고요, 또 우리 가요TV에서 또 아주 좋은 프로그램 진행도 맡아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인정받는 실력자, 노래하는 작곡가입니다. 국상현 씨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상현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상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했어 떠나가는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너무 힘이 들었어 가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대를 찾고 애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그대를 보냈던 거야 너를 지키며 나만의 사랑 행복을 빌어주리 바람 되어 그대를 느끼며 그대를 찾고 애원하고 싶지만 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그대를 보냈던 거야 정열을 기다리며 사랑하리라 저 별이 되어 너를 지키며 나만의 사랑 행복을 빌어주리 바람 되어 그대를